다음 4강전 매치는 엔진과 영규님의 경기인데요. 아, 오른쪽 라인이 너무나도 강력한 라인업들이었어요. 노잼님과 유미르님이 있었고 렌지님, 영규님이 올라왔는데, 자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노잼님 뭐 우승자 출신이죠. 1부 리그 우승자 출신의 1부 리그 만만치 않았었던 적을 쓰러뜨리고 올랐다는 건 렌지, 결국 자신의 상대를 우승했던 유저를 꺾어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유미르님 전적이 80%가 넘습니다. 승률이 이영호도 60%대인데 60% 후반대의 전적인데 80%라는 유저를 영균 자신의 스타일만으로 1부 리그로 올라왔고 1부 리그에서도 4강 2회 진출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마저 렌지를 쓰러뜨리면 오늘 결승전 가는 겁니다. 충분히 영균님한테도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자 렌지님과 영균님의 경기 4강전 첫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렌지님이 현재 픽하고 있고요. 캐릭터를 왠지 영규님이 새로운 거는 안 들고 나왔을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볼까요? 이루카가 오히려 새롭네요. 오늘 이루카 처음 썼기 때문에. 영규님 이루카의 사쿠라, 렌지님은 3위에 이미를 넣었습니다. 갑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루카를 오늘 처음 꺼냈다는 면에서는 영규님 생각했을 때 자신의 카드 중에서 이제는 이루카가 좀 약해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라면 오늘 경기에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자 지금 뭐야, 원거리 한번 제대로 맞았는데 영균. 아 근데 이게 야 인성엔 인성으로 간다, 트랩엔 트랩으로 간다. 글쎄요, 이건 영균님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렌지님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루카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요. 모심끼 야 모심끼 들어갑니다. 모심끼 저 모심끼 진짜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들어올 때 대시기로도 괜찮고요. 대시 들어올 때도 괜찮고. 이제는 그쵸, 봄철이죠. 여름철인데 이제 곧 있으면. 아 모심끼에 당했어 영균. 이제 이루카는 여기까지인가요? 이루카가 영균의 축캐로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이루카는 결국 공략을 당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루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루카는 쓰레기라고. 그러나 그걸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 뿐이라고. 오늘 여기서 영규님이 드디어 제 해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일단은 영규님 일단 다운되기 1보 직전이고요. 아 이건 당하죠. 주체가 안 돼요. 지금 주체가 렌지님의 에너지가 주체가 안 돼요. 자 렌지 횡이동 도는 거 보세요. 저거 마우스 저거 헤드. 원래는 영규님이 때려 눕힌 다음에 저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젠 어렵습니다. 자 둘 다 카운터. 아 렌지 영균이 카운터를 지금 또 많이 쓰려다가 털렸는데 털리지는 않았다만. 자 대시를 막으면 위험한 위치에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영균. 영균이 만약에 여기서 이루카를 진짜 잘 쓰려면
그냥 이루카 공격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혀 트랩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자 트랩이 없을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차라리 근접 공격을 가는 게 나. 아 근데 바꿔직 싸움에서도 졌고요. 이러면 힘들어요. 이러면 연결 쉽지 않습니다. 자 들어오는데요. 카운트 좋고요. 자 자크라 채워주는 영균. 어 진짜 모심기 제가 볼 때는 저거 누가 또 연습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모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모심기 많이 털렸어요 영균. 자 공 좀 때려주고요. 사쿠라의 트랩이라도 진짜 잘 써줘야 됩니다 영균. 그러면 몰라요. 사쿠라 트랩은 쓸만합니다. 이루카보다 더 쓸만해요. 이루카는 렉이지만 2렉이지만 사쿠라는 서포터론 괜찮아요. 밀어버리는 거죠? 그쵸 잘 밀었어요 지금. 사쿠라가 지뢰가 있는 곳으로 잘 밀었어요 지금 영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쿠라를 좀 주력으로 서포터를 쓴다 생각하고 이루카는 그걸 만들어 나가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고요. 자 사쿠라 나왔고요. 자 좀만 더 밀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게 빠지네요 영균. 아 영균 좋고요. 일단은 어? 각성? 각성 못 가고요. 근데 이루카 각성 가는 게 그닥 좋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가면 좋겠지만 아 근데 각성하는 것이 낫긴 하겠네. 야마토는 기술이 인술이 바뀌지만 그렇죠. 각성을 가게 되면 이루카는 훨씬 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생 트래퍼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카운터 좋고요. 지금 카운터를 치고 각성을 가야 되는데 카운터를 쓰면 차크라칸이 나기 때문에 못 가죠 각성을. 자 가드 잘했고요. 아 가드 야 지금 영균이 가드브레이크 당하는 줄 알았는데 잘 피했어요 지금. 거의 막 바닥이 트랩이 한가득이네요 지금 양선수 모두다. 아 여기서 화두에게 정의 구현을 당하면서 첫 번째 경기 렌즈님이 가지고 오네요. 근데 이번 경기는 렌진이 정말 잘했어요. 저거는 진짜 이루카보다 더한 캐릭터 같기도 하네요. 모심기가 정말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데 그쵸 무슨 쌀 뭐 밭을 한번 보고 온 줄 알았어요. 밭인 줄 알았습니다. 야 영균님도 웬만하면은 진짜 그래도 이루카 괜찮다 주캐다 많이 사람들도 보고 싶어하는 카드다 뭐 영균의 이루카다 이러면은 어느정도 조금 알아주는 카드다 이런식으로 이제 많이 통했었는데 1부 리그에서도 이걸로 많이 통했었고요. 그러나 렌즈한테 오늘 안통하네요. 자 첫번째 경기는 렌즈니 경기 가지고 왔고요. 두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경기 갑니다. 다음 팟은 뭐 그래도 한 분이라도 채팅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다음 팟 시청자가 몇십 명 있어도 채팅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라다와 카린? 이건 어떤 조합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영균님은 린에 이노. 저기 요새 지금 영균님 정말 잘 쓰는 조합인데요. 보겠습니다. 아 맵을 잘못 눌렀어요? 번지 맵이 아니니까 그냥 합시다. 맵은 뭐 언제나 랜덤으로 눌러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정말 트랩과
머리의 대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머리도 아 트랩도 머리긴 하지만 자 좋구요 렌지. 아니 근데 진짜 영규님 제가 얘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발리지 않았었어요 영균이? 어 그쵸 카운터 잘 쳐내고 말이죠. 왜 이렇게 렌지님 경기에서 위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8강전에서도 되게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쵸 이제는 가야됩니다. 이제는 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린의 통나무 정의 구현 가야 돼요. 지금 뭔가 트래블을 유인을 한 건가요? 영균? 그런 것 같고요. 자, 트랩 엄청나게 깔아주면서. 와, 진짜. 트래퍼들의 경기. 거의 이벤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와, 저거 진짜 극혐이네요. 정말 극혐입니다. 렌진이 농사 지어요, 지금. 아, 농사 짓고 있어요. 컨셉전인가요? 드디어 나와주는 통나무 정의구현. 자 들어가는데요 영균. 자 렌지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건 들어갈만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경기를. 자 좋죠 많이 때렸어요. 자 정말 많이 때렸고요. 영균님 이런 경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님은 지금 저 피로 어찌됐든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각성까지 자 할 만큼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 죽일 만큼 죽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수렴 써주면서 렌즈님 어차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최대한 바꿔치기를 많이 써주면 상대 체력을 빼야 되겠습니다. 아 가드 깨졌어 가드 깨졌어요. 아 뭐 인순이나 뭐 이런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건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균이가 렌즈님의 경기 영균이 뭐 지금 이기고 있긴 있지만 체력 많이 달았습니다. 거의 진짜 트래퍼 장인들의 매치여가지고. 근데 두 분 다 지금은 거의 트랩을 이제 포기하고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마무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린이 바꿔치기 할 때는 산미의 인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얼핏 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든 들어올 수 없게끔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렌지. 자 저 내섬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다시 한번 트랩을 깔고 있는데 영균 짜릿짜릿 매치 오집니다 지금. 자 결국 체력이 비슷비슷해져버렸어요. 그러나 격차를 좀 내는 유저는 영균인데요. 그러면 렌지 따라갑니다. 금방 따라갑니다 렌지. 아 좋고 야 지금 카운트 좋았습니다 영균. 데미지 들어가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자 렌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찮게 해주는 것들 좋고요. 시간 끌기에 저기다 어느정도 자신도 지금 시간을 끌 필요가 좀 있죠. 아 뒤에 있는 이노에게 가드 잘했습니다 렌지. 그러나 자 여기서 위기에요 렌지. 여기서 위기입니다. 렌지 카운터 쳐야 됩니다. 렌지 카운터 쳐야 됩니다. 렌지 카운터 쳐야 돼. 그렇죠 지금 정말 위기였어요. 카운터를 가드 클래시를 때리려고 왔군요 지금.
자, 렌진이 아마 조만간에 카운터 한 번 더 때릴 거예요. 아, 바꿔치기 다 찼네요. 디보이! 자, 막아주고요. 잘 막아 냈습니다. 영균! 4강의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영균! 그렇죠. 카운터 때려주고요. 자, 이노 있습니다. 자, 이게 막아야 돼요. 막, 어, 여! 지금 화둔을 매주려고 했는 건가요? 뭔가 지금 뭐,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노가 한 건에 주는데요. 어, 굉장히 쫄깃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체력의 차이가 아직까지도 남은 시간 30초밖에 안 났는데도 체력의 차이가 거의 안 나가고,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자, 옆으로 피해서 오는 렌지. 아, 영규님. 체력이 많이 없어서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카운터도 빗나갔어요. 영균이 카운터 빗나가면 게임 끝나죠. 이거 먼저 때리자. 어, 자, 먼저 때려주고요. 여기서 자, 때려주긴 하는데요. 옆으로 피해주고요. 자, 이거 계속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자신이 바꿔치기 많으니까 뭐 뚫어주겠다는 건데 그게 동했어요. 아, 진짜 장기전 끝에 아, 연기님 뭐 판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자면 상대가 이제 바꿔치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연기님이 들이대면서 자신이 바꿔치기 소모해서 상대를 따면 결국 나는 바꿔치기 하나 있고 쟤는 아예 없다. 어, 이게 계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갔던 건데 결국 논밭 뺏기 전쟁에서 영규님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 정말 경기를 가지고 가네요. 어, 근데 진짜 이런 경기 해설하기 되게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미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재밌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야 돼? 이벤트 경기 같은 느낌이에요. 완벽하게. 어, 진짜 트랩의 경기니까. 와, 지금 거의 이벤트전 경기 같은 어, 고난이도 경기입니다. 진짜 이벤트전 경기에서도 모내기 시합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 어찌됐든 모내기 시합에서 나루토 리그에서 현재 어, 렌진이가 영규님의 경기 1대1 동점이 됐고요.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4강전 이제 이 한 경기에 결승전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한 경기 무조건 따내야 되겠는데요. 자, 과연 연기를 분명히 트랩 갑니다. 렌지님은 트래퍼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트랩을 뛰어넘는 운영, 뭔가 그냥 자신이 하던 것들을 고를 수도 있겠고요. 자, 렌지님과 연기님의 경기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동의픽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모내기 시합이라는 드립 정말 적절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 트랩은 모두 다 비슷한 게 나오면 모내기 한다 해야겠다. 어, 이해하기도 쉽고 어, 재밌잖아. 자, 렌진이 지금 캐릭터를 많이 고민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픽이 완료됐고요. 자, 영규님은 사쿠라의 히나타. 아, 아까도 보여줬던 카드인데요. 정말 인생 트래퍼. 렌지님은 이타치의 데이다라. 데이다라? 이거는 트랩이라 보기에는 이제 견제용이라 보는 게 맞겠네요. 일단은 렌지님은 트래퍼를 일단은 어 그만뒀어요. 지금 저거 자체가 어 트랩 전문가가 아니면은 카드를 많이 준비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 렌지님은 더 이상 이제 카드가 없고요. 하지만 뭔가 데이다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원거리에서 데이다를 저렇게 활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가드 깨주고. 아, 이런 식의 연기는 참 좋네요. 상대에게 가드를 깨주고 혹은 경직을 좀 넣어주며 데이다라 인술.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렌진이 바꿔치기 하나 있는데요. 자, 영균이 지금은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안 들어갔어요. 자, 들어갑니다. 영균 들어갑니다. 영균 들어갑니다. 영균 들어갑니다. 영균 들어갑니다. 자, 좋구요. 자, 둘 다 바꿔치기 많은데요. 자, 공중 계속해서 과감하게 영균님이 가고 있어요, 게임을. 아, 지금 순간 좀 트랩이었나요, 지금? 뭐가 발동되는 소리가 났었는데. 카운터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영균님이 딸려고 했던 순간에 지금 무너졌고요. 자, 어우, 야, 렌진이 순간적인 폭딜. 자, 폭딜과 트래퍼의 매치입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렌진 체력 많이 달았습니다. 자, 망하네 주고요. 계속해서 귀찮게 주고서 가득 깨졌습니다. 영균! 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체력은 좋아요. 체력은 좋아요. 운영에선 분명히 렌지님보다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영균님,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함정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죠. 영균, 자, 인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까마귀 대신 막았습니다. 아, 카운터 좋고요. 영균, 자, 이거는 원다운 먼저 만들어낼 수 있겠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 렌지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타치로 바꿔가지고 말이죠. 그냥 평타 위주 게임을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자, 까마귀 대신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저기, 네, 나무 때문에. 아, 여기서 어! 와, 지금 사쿠라가 따는 줄 알았는데 렌지님이 먼저 원다운을 시켜냈네요. 어, 사쿠라 인술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자, 빨리빨리 한 마리, 어, 한 명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 영규님이. 자, 결국 원다운 다시 둘 다 만들어냈고요. 자, 과연 최종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기서 이 한 목숨 지켜내는 사람이 오늘 결승전 가는 겁니다. 이타치냐 데이다라냐 아니면 사쿠라냐 시나타냐. 자, 가드까지 깨주고요. 렌지 좋습니다. 어, 영규님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자, 결국 운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요, 트래퍼? 트랩도 운영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쵸, 이거 완벽하게 계속해서 따이고 있어요, 영규님이. 야, 저런 공격은 카운터를 칠 수도 없어요. 자, 거미 폭탄 있고요, 바닥에. 완벽하게 땄어요, 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렌지 계속 갑니다. 렌지 계속 갑니다. 렌지 계속 갑니다. 렌지 멈추지 않고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영균 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쿠라 무너집니다. 수리검의 영균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습니다. 상대 체력은 뿔이에요. 난 한 대도 맞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 맞았네요. 아, 한 줄이었다면 차라리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나 이건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리더 체인지까지 때려주고 차크라 대신 찌르든 뭔가 지금 막 하려면 정말 길게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한 체력 다시 한번 리더 체인지까지 때려주면서 41월까지 때려줬을 때 문제를 여기서 바꿔주기 정말 잘해야 돼요. 데이다라 이거 줄이고 맞으면 바로 죽대요. 아마 저거만 날릴 거예요. 역시 인성이죠. 지금은 저 장면은 제가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왜냐면 상대가 막으면 안 막으면 죽는 상황에서 저런 순간에서 수리검을 정말 날린다면 너무나 쾌감이 나거든요. 아, 렌지님은 그 쾌감 속에서 영규님이라는 사나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렌지님이 영규님을 꺾고 4강전에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누가 해설을 깠어요? 이게 체력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텐션이 처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말에는 일요일날은 리그를 제가 두 개를 하기 때문에 낮에 2시에 하고 또 저녁에 7시 반에 하고 오늘도 이게 3부 방송, 2부 방송도 중간에 하다 왔잖아요 오늘. 일단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재밌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5회 1부 리그 결승전은 카노님과 렌지님에게 이렇게 결승전 자리가 다 돌아갔네요. 자 케이니가 영균님께 그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균님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에 뭐 풀 리더 체인지 해주면서 끝까지 가긴 갔는데 체력이 진짜 한 대만 안 맞았다라면, 인술 같은 거 한 대만 안 맞았다라면 그래도 모르는 경기였을 텐데 너무 많이 맞았었습니다. 자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죠.